안녕하세요. ECK 교육의 폴란드어 강사 김아름입니다. 오늘은 자주 등장하는 일반 동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어떤 동사들이 등장하는지 하나씩 볼게요. 자, 고또밭 뭐뭐를 요리하다. 쇠까치나 뭐뭐를 기다리다라는 표현이에요. 뭐뭐를 계속 강조하고 있죠? 예, 목적격, 그 다음에 니에를 넣으면 소유격으로 바뀌는 단복수 연습 계속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고또바치의 변형. 고뚜예슈, 고뚜예. 그죠? 고뚜예슈, 니에 고뚜예. 목적격 단수. 그 다음에 니에를 넣기 때문에 소유격 단수로 가는 거 우리 빠르게 한번 연습해 볼게요. 고뚜예슈 주페. 니에 고뚜예 주페. 그죠? 고뚜예슈 미행서. 니에 고뚜예 미행사. 고뚜예슈 리슈. 니에 고뚜예 리주. 고뚜예슈 구르차. 네, 고뚜옌 크로차카. 예, 요거는 아직 변형을 넣지 않았어요. 왜? 목적격은 아주 기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더 바른 폴란더 스텝 1에서 목적격은 완벽하게 다 공부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소유격만 혹시나 부족할 수 있어서 이렇게 변형 형태를 넣었으니까 혹시 부족한 부분들은 여기에서 채워가지고 이렇게 넣는 연습 같이 해보세요. 고뚜옌 슈트라디 고뚜예 슈트라디치노 폴스콩 포트라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니에로 대답해서 니에 고뚜예 트라디치네이 폴스케이 포트라베 이런 식으로 고뚜예 슈 코레안스케이 예제니에 니에 고뚜예 코레안스케이 그 예제니야 이렇게 소유격 단수로 가는 거 연습해 보시고 이어서 우리 복수도 되게 어려워하니까 복수는 이 단복수 같이 이렇게 넣었어요. 사실 복수, 목적격 복수는 굉장히 쉬워요. 남자, 사람, 명사만 아니면 쉽죠? 어떻게 돼요? 이그레트냐? 이 넣고, 그죠? 중성은 아 넣으면 끝이었어요. 근데 소유격 복수 같은 경우에는 우선 기본적으로 여성이랑 중성 같은 경우엔 탈락이 있더라. 그 다음에 대부분 우프로 끝나더라. 요것만 챙겨가시면 그렇게 또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어요. 이걸 기본으로 해서 요런 것들 넣을 수 있다. 그래서 고뚜예시 피에로기, 니 고뚜예 피에로그, 고뚜예시 바지바, 니 고뚜예 바지프. 고뚜예슈 제미야키, 니 고뚜옌 제미야쿠프 이런 식으로 쿠프 이렇게 들어가는 거, 예, 생략하는 것들. 요런 것들 잘 짚어서 이렇게 패턴 연습 해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 고뚜예슈 고뚜옌 이렇게 익숙해졌다. 당연히 여러분들은 오나 고뚜예, 온 고뚜예, 오노 고뚜예, 고뚜예치에, 고뚜옌 그죠? 오니 고뚜용? 딱 원이 고뚜용 이렇게 1인칭, 2인칭, 3인칭 어떻게 단수, 복수 이렇게 연습을 하셨을 거예요. 그죠? 이게 익숙해진 상태에서 크토, 키에디, 그제초, 이악, 들라, 최고 육하 원칙을 이어서 고또바치하고 넣어서 연습하는 것도 필요하시겠죠?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 자, 크또 고뚜예 오비아트 그죠? 고뚜예시 고뚜예 익숙해졌다. 그 다음에 1인칭, 2인칭, 3인칭 단수, 그 다음에 복수 이게 익숙해져서 크또 고뚜예 오비아트 이렇게 했다. 그럼 그거 대답은 야 고뚜예, 무이몽슈 고뚜예, 무야조나 고뚜예 이렇게 하고 오니 고뚜용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칭으로 이렇게 답하는 연습 한번 해보시고 기아디 자주비차이 고뚜예치에 그러면 언제 보통 요리해?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그러면은 고뚜예메 오비아드 고뚜예메 자주비차이 키에디에 등등 시간 불상. 나 콜라치에 이런 식으로 하세요. 나 신야단이에 나 오비아드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아니면 초위켄드 주말마다 이런 식으로 시간 부사 어울리는 것들 넣어서 공부하시면 되고 또 이것만 고뚜예체만 할 거예요? 아니죠? 어니 고뚜용 그죠? 고뚜예체 고뚜예미뿐만 아니라 어니 고뚜용 하면 딱 어니 고뚜용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어네 고뚜용 하면 어네 고뚜용 응? 그 다음에 고뚜예체 고뚜예슈 고뚜옌 이런 식으로 그래서 1인칭, 2인칭, 3인칭 단복수 같이 넣어서 연습하는 거 그지 고뚜예슈 오비아드 키아드 그지 보드루주예슈 이렇게 물어본다. 여행 가면 어디에서 점심 요리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얘는 장소 불상 그래서 고뚜예 오비아드 언제? 어디에? 부펜션나츠 그죠? 펜션에서 해 이런 식으로 할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장소 부사를 같이 이제 어울리는 것들을 넣어 보시고
아니면 나 인프라제 이런 식으로 또 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고뚜 예슈 고뚜 옌 뿐만이 아니라 고뚜 예치에 고뚜 옌메 고뚜 용 그죠? 고뚜 용 이렇게 대답하면서 연습하는 거. 저 고뚜 옌메 지신 나 클라제 오늘 저녁으로 뭐 요리할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고뚜 옌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우리 같이 요리하자. 고뚜 옌메 피에로기 나 클라제 이런 식으로 초에 해당되는 거 대답 연습해 보시고. 고뚜야 매 주파 나 콜라차. 김치찌개 하고 싶대. 고뚜야 매 김치찌개 나 콜라차. 이런 식으로 연습해서 무엇에 해당되는 거 해보시고. 고뚜야 슈 고뚜잉도 해보시고. 고뚜예치에 고뚜예미도 해보시고. 고뚜용도 해보시고. 그죠? 야 고뚜예치에 불고기. 근데 이 약에 대한 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요. 좀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좀 넘어가서 요거는 고뚜예치에 고뚜예미 이렇게 인칭 연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들라 최근이거든요. 이것도 이해시 유시 들라문이에. 왜 나를 위해 이제 요리를 해주지 않아? 이렇게 표현을 할 때, 보니의 맘 차수 이렇게 바로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요? 또 다시 이제 아이디어가 생각날 때 돌아와서 한번 연습해 보는 거. 여기에서는 고뚜 예슈 고뚜 예앙 고뚜 예체 고뚜 예메 이렇게 인칭이 자유자재로 연습할 수 있는 거 여기에서 이제 잡아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육하 원칙도 넣어 봤지만 우리 루비슈 루비앵 흐체슈 흐챙 모제슈 모갱 무시슈, 무시앙 이런 것들 꼭 이렇게 2인칭뿐만이 아니라 얘도 여러 가지 인칭이 있어요. 1, 2, 3인칭 단복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디에 고또바치하고 넣어가지고 그또루비 고또바치 오비앗 그죠? 캐디 루비슈 고또바치 그죠? 캐디 루비치 고또바치 그죠? 캐디 흐차체 고또바치 이런 식으로 넣어서 하는 연습. 그래서 첫 번째는 인칭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한다. 고뚜예슈 고뚜예 1, 2, 3인칭 단복수. 그 다음에 쿠토키에디 그제 초이약 들라체고 육하원칙 해서 넣어서 우리 익숙해진 인칭을 육하원칙에 넣어서 묻고 대답해본다. 세 번째는 이 동사 원형 오는 아주 유용한 표현들, 우리 앞서 배웠던 유용한 표현들을 같이 꼬집어서 묻고 답하는 연습을 해본다. 그죠? 근데 여기에다가 또 육하원칙 넣어서 해주면 되죠. 루비슈 고또바치 탁, 루비엔 고또바치 뿐만 아니라, 키에디 루비슈 고또바치, 루비엔 고또바치 위에 초래, 나 콜라치. 이런 식으로 또 육하원칙을 넣어서 확장하는 연습해본다. 그죠? 명사 단어가 부족해요. 여기 앞에서 예문, 예시로 들어있는 명사들을 활용해도 좋고, 그죠? 그 다음에 더 바른 폴란더 스텝 1의 그 부록으로 들어있는 어휘집 이용하셔도 좋고, 그래서 어울리는 명사들 잘 찾아가지고 이렇게 콕콕씩 다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요것들, 루비슈 고또바치 흐첸? 우것도 바치, 모겐 것도 바치, 모제슈 것도 바치, 무심이 것도 바치, 그죠? 월렌 것도 바치, 프로쉔 것도 이. 그 다음에 투쉐바 것도 바치, 와르토 것도 바치, 니볼노 것도 바치, 두딸, 모주나 것도 바치.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고, 그또 루비 것도 바치, 이렇게. 그제 흐체슈 것도 바치, 그제 모제슈 것도 바치. 초무시슈 고또바치 이렇게 육하원칙 이용해서 하실 수 있죠. 이거 육하원칙 2인칭, 1인칭만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요? 그죠? 그또 루비처럼 3인칭도 해보고 그제 어니 흐청 이런 식으로도 해보고 그러면 대답은 어니 흐청 뭐 그제에 해당되는 장소부사 이렇게 넣어서 자유자재로 연습하는 것들 계속해서 이렇게 확장하는 연습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쉽게 폴란드어 패턴 연습을 할수 있는지. 그래서 앞서 강조했던 것처럼 이렇게 순서대로 아는 거 위주로 해서 쉬운 표현부터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집어넣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고또바치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 그러면 얘 과거형은 어떻게 놓고 미래형은 어떤 표현이 어울리는지 한번 볼게요. 예, 고뚜예슈 고뚜옌 고뚜예치에 고뚜옌메 오니 고뚜용 오나 고뚜예 이렇게 이게 좀 익숙해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과거형도 열심히 익숙해져야 되고 미래형도 익숙해져야 합니다. 미래형은 아까도 계속해서 이야기했지만 미래형은 밴댕 고또바치 이것도 맞아요. 근데 뉘앙스의 차이, 뉘앙스의 차이. 밴댕 고또바우와
저는 여자니까 이렇게 맨댕 것도 봐와 이렇게도 써도 돼요. 하지만 이게 더 많이 자주 쓰는 게 뭘까를 고민해서 여기는 독고난에 완료 형태를 넣은 것뿐이에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이게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 될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밴댕 고또바치도 해보고 우고뚜엥도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연습할 때 고뚜엥슈 고뚜엥 했던 것처럼 똑같이 앞선 명사들 이렇게 잘 활용하셔가지고 우고또바우와시 우고또바우암 이렇게 우고또바우와시 우고또바우암 그죠? 우고또발리시체 딱 우고또발리시메 이게 우고또바우이시체 딱 우고또바우이시메 이런 식으로 이게 1인칭, 2인칭, 3인칭 단복수를 우선 이용해 보시고 그죠? 익숙해졌다. 그럼 우리 또 의문사 넣어서 했었어요. 저 우고또바우와시 부초라이. 저 우고또바우와시 부초라이. 저 온 고또바우 부초라이. 전온 우고또바우 부초라이. 이런 식으로도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 우고뚜 예슈. 저 우고뚜 예슈 나 콜라지. 이렇게 미래형도 우고뚜 예슈 우고뚜 예. 우고뚜 예체 우고뚜 예메. 우고뚜 예 우고뚜 용. 이런 식으로. 그죠? 이것도 의문사를 넣어서 이게 익숙해졌다. 왜? 그냥 우만 넣으면 되니까 좀 익숙해지는 게좀 빠르겠죠? 저 우고뚜 예체 나 콜라지. 그럼 저녁 식사로 뭐를 만들 거야? 무슨 요리를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의문사 넣어보시고. 아, 이게 좀더 익숙해졌다? 그러면 그 의문사에서 불분명한 사실, 누군가가, 그 다음에 언젠가, 무언가, 그죠? 어디선가, 약히 어떤가. 이렇게 불분명한 거에 대해서 좀 확장적으로 좀 표현할 때 이런 것도 쓸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토시 우고뚜 와우. 그토시 우고뚜 와우. 저시 도브레거. 그죠? 크토시 누군가가 요리를 했는데 뭔가 맛있는 음식을 한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도 이렇게 쓸수 있고. 우구뚜예슈 저시 들라문예. 그러면 너 나를 위해서 뭔가 좀 요리해 줄래? 우구뚜예슈 저시 스마춘나거 들라문예. 뭐 맛있는 것좀 나를 위해서 요리해 줄래? 요런 식으로도 쓸수 있는 거. 그죠? 키에디시 우구뚜예슈. 언젠가는 네가 요리해 주겠지. 이럴 때에도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죠? 그토키야 디처 그지에. 이렇게 우리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뿐만이 아니라 이거 불분명한 사실을 이렇게 나타낼 때 이렇게 시를 써서 좀더 풍부한 표현들 할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고또바치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럼 그이 고또바치를 좀 다른 표현으로 또이 접두사에 따라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우선 고또바치, 고또바치, 우고또바치 얘가 이제 독고난의 완료 형태가 되고 얘우 대신에 자를 넣으면 뭐뭐에 대해서 뭐 요리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끓이다라는 자 고또 예 이렇게. 예, 당연히 고뚜예, 슈고뚜예 똑같이 이렇게 변형되는 거. 고뚜바니에, 에니에, 아니에 붙이면 명사형 만드는 거, 요리. 그 다음에 명령법 만드는 거는 오바치, 우바치, 요런 오바치, 이바치 같은 경우에는 이 3인칭 단수 형태로 해서 우고뚜이 이렇게 요리해.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프로시행을 앞에다가 넣어주면 굉장히 괜찮겠죠? 그 다음에 현재 분사는 옹치 넣는 거. 그 다음에 수동분사는 애니 아니 넣는 거 이렇게 그래서 주파 유슈 조스타와 우것도 바나 이런 식으로 요리가 됐어요. 뭐가 찌개가 다 요리가 됐어요. 이런 식으로 요리하면서 뭔가를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래서 현재 분사 수동분사 명령법을 만드는 방법은 핵심 패턴 폴란더 부록 편에서 어떤 식의 규칙이 있는지 이게 살펴보면서 아 이거 규칙대로 이렇게 변했구나 이렇게 감을 잡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체카슈 체감 너무 많이 쓰는 뭐뭐를 기다리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현재형과 현재 진행형이 당연히 똑같기 때문에 체카슈나 체감나 그런데 얘왜 목적격 목적격일까요? 그렇죠. 전치사가 우선이기 때문이에요. 이 체감나는 항상 목적격을 취해라라기 때문에 이거는 소유격으로 가는 게 아니고 목적격으로 갑니다. 그러면 외우기는 더 쉽겠죠. 체카슈나 콜레게 나 오비앗 예,
사람만 기다리는 게 아니고, 우리 식사도 기다릴 수도 있고, 새로운 앨범도 기다릴 수도 있고, 소포도 기다릴 수도 있고, 여름을 기다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버스를 기다릴 수도 있으니까, 꼭 사람만 아니더라도 사물도 같이 넣어서 되게 편안하고, 그 다음에 진짜 이렇게 활용도 높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가슈나 콜라겐? 탁, 체감나 콜라겐. 근데 아니야. 니에 촉감 나 콜라겐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잘 잡아가지고 하시면 되고. 그래서 촉가 슈나라 또탁 촉감 나라 또. 요건 쉬우니까 이렇게 넘어갈게요. 그럼 그또 캐디 그제 초 약, 들라 최고를 육하원칙을 이제 넣어봐야죠. 왜? 촉가 슈나 여기에서 우리는 육하원칙 의문사가 같이 어울릴 수 있게끔 할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촉가 슈나가 익숙해졌다. 그럼 육하원칙을 같이 넣어본다. 그래서 넣어보면 크또 촉감 나 아우토부스 누가 버스 기다려? 그러면 모야 마트카 모야 맘마 무이 오이체츠 무이 몽슈 모야 조나 무이 씬 모야 찌찌 촉감용 나 아우토부스 이렇게. 그 다음에, 나 촉감 나. 이렇게 인칭도 넣어보고. 그죠? 촉감 나. 야 촉감 나. 그러면 내가 기다려. 이런 식으로도 쓸수 있고. 언제? 키에디. 키에디는 여기 중간에 들어있거나 앞에 들어있을 때도 언제라는 의미도 있지만, 뭐뭐 할 때, when과 같이, 뭐뭐 할 때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잘 살펴보시면, 드네르 부이앙션자 앞시에 키에디 무시앙나 초시 최까지. 뭔가를, 이렇게 초시 이렇게 죠? 뭔가, 불분명한 거예요. 뭔가를 기다려야만 할때 항상 짜증이 나. 이렇게 쓸수 있겠죠? 뭐할 때. 그 다음에 그제 최까지 했나 탁수프게 너희는 어디에서 택시 기다려? 어디에서 너희들은 최까미 탁수프게 어디에서? 그래서 장소 부사 뭐 푸시 호텔로 뭐 이렇게도 쓸수 있겠죠? 장소 부사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어울리는 전치사와 어울리는 전치사 같이 묶어가지고 연습하는 거그 뒤에 나오니까 요것도 같이 연습 보시면 돼요. 나토 최까지 최까미나 탁수프게 촉감이나 아우토부스 촉감이나 뭐 이렇게 할수 있겠죠? 촉감이나 마트켄 촉감이나 모예고 오이차 촉감이나 모예지에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를 기다리는 대상 을쓸수 있고 나초는 무엇을 사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코고 촉가슈 촉가치에 이러면 사람 아까 말했던 촉감이나 마트켄 촉감이나 오이차 이렇게 사람이 들어서 나코고 촉가슈 나코고 촉가치에 이렇게 넣을 수 있고 약 두고 촉가 외신나 문의에 얼마나 나를 기다려야 했어 이렇게 했을 때는 아나한한 시간 정도 기다렸어 제가와 전 여자니까 체크함 나 체비에 나 고진 나 이런 식으로 쓸수 있고 들라 체크 니에 체크하체 나 오비아드 이 유슈비 호지체 왜 점심 식사 안 기다리고 벌써 나가는 거야 위 호지체 그죠 위 우리 했죠 왜 나가는 거야 좀 기다리지 이 이유에 대해서 보 니에 맘차소 그죠 야 무쉔 뭐 무쉔 뿌이시지도 자쿠프 뭐 뭔가를 뭐 해야 될때 나자쿠페 이런 식으로 뭔가를 해야 될 때, 요거에 대한 이제 그 이스큐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때, 이거에 대한 그 대답을 하실 수 있을 때 여기 다시 돌아와서 공부하시는 것도 좋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인칭을 여러 가지로 1인칭, 2인칭, 3인칭 단복수 형태로 만들어서 여러 가지로 활용해서 연습을 해보시고 크토키에드 그제 초 이약 들라 최고를 넣어가지고 좀더 풍부하게 활용해서 쓸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여기에다가 동사 원형 할수 있는 아주 유용한 표현들이 있었죠? 이거 다음에 이제 같이 볼 건데 여기에다가 이제 넣어서 동사 원형을 넣어가지고 연습하는 거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루비앵 책같이나 기다리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하겠죠. 근데 혹시 루비슈 책같이나 뭐? 루비슈 책같이나 문예? 너나 기다리는 거 좋아해? 뭐 이런 식으로 쓸수 있고. 챙포 책같이나 탁스프캔. 그냥 나는 그냥 택시 타고 갈래. 나 택시 좀 기다리고 싶어. 모쥬메포 책같이나 오비아드.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오비아드 점심 식사를 기다릴 수 있어. 무심히 뽀츠까지.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기다려야 돼. 볼랭 뽀츠까지나 뭐. 그죠? 그래서 얘 불완료, 완료. 어울리는 것들 그 뉘앙스에 따라서 여기서 쏙쏙쏙쏙 넣으시면 돼요. 투쉐바 뽀츠까지나 오비아 나 콜라지. 바르토 츠까지나 아우토부스 포치옹 막 이런 식으로. 니 볼노 츠까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넣어서 해보시고, 여기에서 인칭을 활용해서 1, 2, 3인칭 단복수 형태로 잘 활용해서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익숙해졌다. 그떠루비 쬐까치, 그떠후쬐쬐까치, 그떠모쬐 쬐까치부터. 응? 나쿠쬐까슈, 나쿠쿠쬐까슈 이렇게도 넣어보죠. 나쿠쿠무시슈쬐까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 다음에 그떠볼리 쬐까치 이런 식으로. 그죠? 또 그지에 흐채채 쬐까치나 무니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 인칭을 또 이용하고 또 인칭 이용해서 여러 가지로 연습해 보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육하원칙 이용해서 이퀄즉 이용해서 또 묻고 답하는 연습 필요하겠죠. 아, 이거에 대한 단어가 조금 부족해요. 그러면 어휘편을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예시로 소개했던 것들 잘 보시고, 더 바른 폴란드어의 어휘편이나 핵심 패턴 폴란드어의 예문 표현을 잘 보시면서 연습을 계속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쬐까치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이게 과거형과 미래형을 좀 만나봐야 돼요. 그죠? 그러면 과거형을 우리는 쬐까슈 쬐깜 이렇게 했어요. 쬐까치에 쬐깜은 이렇게 했어. 이게 익숙해졌어요. 그러면 과거형을 만드는 거를 익숙해져야 되고 미래형도 익숙해져야 돼요. 쬐까와슈나 그죠? 우리는 예를 들어서 아웃도브스를 앞에서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익숙해졌어. 그러면 우리는 요거가 익숙한 걸 가지고 과거형을 연습을 하셔야 돼요. 왜? 이것도 새롭고 이것도 새로우면 연습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죠? 체카와슈나 닥스케 부초라이 이렇게. 그죠? 너 어저께 택시 기다렸었어? 딱 체카완 딱 두고 이렇게 좀 오랫동안 기다렸었어. 이게 익숙해지면 요거를 새롭게 이제 하시면 돼요. 그죠? 그다음에 언니 체칼리 나무니에 이렇게 나 기다렸어? 그러면 딱 언니 체칼리 체칼리시 제나무니에 나 기다릴 수 있어? 딱딱 미 체칼리시미 모쥬에미 체칼리시 모쥬에미 체까치 이런 식으로도 쓸수 있고 모글리시미 체까치 이렇게 과거형으로도 쓸수 있고 요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익숙해졌으면 그 다음에 육하원칙을 넣어서도 연습해 보시고 또 아까 했던 이 동사 원형 표현들 아까 했죠? 모글리시체 쬐까치? 나 기다릴 수 있었어? 모글리시체 쬐까치 나무니에? 이렇게. 그 다음에 후첼리시체 쬐까치 나무니에? 나 기다리고 싶었어? 이런 식으로. 또 요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로 넣어보시고 또 밴딩 쬐까오. 그죠? 그 다음에 쬐까치 써도 돼요? 네, 써도 돼요. 밴딩 쬐까치 써도 돼요. 벤제슈 쬐까치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쬐까와 쬐까오 이렇게 써도 된다. 근데 이게 너무 어렵다 그러면 요 쬐까치 써주시고 이걸로 활용하는 연습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벤제슈 쬐까치 하면 딱 벤댕 쬐까치 모제슈 쬐까치 딱 모갱 쬐까치 요거 그다음에 벤제슈 쬐까치 아니면 벤제체 쬐깔리 벤제체 쬐까치 이렇게 했다. 그러면 딱 벤제미 쬐까치나 누구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뭐뭐에서 기다릴래 뭐뭐를 기다릴래 이렇게 이거를 같이 넣어서 이제 연습해도 된다. 그래서 현재형으로 보면 체카치나 노 나 비아도 모시치 체카치나 노 봉 비아도 모시치 이렇게 해도 되고 체카치나 노 비텔레폰 이렇게 해도 되고 그죠? 이거를 또 이제 새롭기 때문에 현재형부터 익숙하게 연습하시고 그다음에 이게 익숙해졌다 그러면 이렇게 과거형 그다음에 미래형 같이 익숙하게 연습하는 거 체크하는 시제 딱 두고 난 노비 텔레폰 너무 괜찮은 표현이죠.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신형 핸드폰을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렸었어 과거형 벤츠체 체크할린 난 노비 텔레폰 너네들은 기다릴 거야 이렇게 미래형 이렇게 해서 근데 어디에서 기다릴 거냐 요것들도 이렇게 어울린 거 같이 해서 넣어 가지고 연습을 하시는 거 중요합니다. 자, 쬐까치를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쬐까 요 표현들 같이 이제 다 익숙하게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쬐까치
완료형은 기다릴 거야. 한번 기다릴 거. for track 같이예요. for track 같이. pending track 같이. 얘는 불완료 형태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죠? 근데 자 track 같이 하면은 얘도 기다릴 거야. frozen 자 track 같이. 이렇게 하게 되면 기다려라는 뜻이 된다. 그래서 얘 아치형 같은 경우에는 명령문 만드는 거 쉽죠? 치를 제외하고 유트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프로션 넣으면 아주 완벽한 표현이 되죠. 프로션 체크아 이렇게. 그다음에 프로션 포 체크아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예, 포 체크같이 좌 체크같이 똑같은 거 체크아에다가 니에 붙이면 기다리는 것은 이렇게 명사화 되어 있는 거. 그다음에 대합실은 이거 이게 아니야 이렇게 장소를 나타내서 포체카니아 하면 대합실. 그죠? 이것도 요트를 넣고 치를 빼고 요트 넣어서 기다려 자츠카이 프로션 자츠카이. 그죠? 기다리면서 현재 분사 만드는 거 옹치 넣어가지고 기다리면서 이런 표현들. 그래서 옹치는 현재 분사 이렇게 형태 나타나는 거. 그래서 요거 체카치를 배웠다라고 하면 요것들도 이게 조금씩만 이렇게 들여다보면 되게 쉽게 암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것까지 다 챙겨서 가시면 좋겠죠? 이상으로 자주 등장하는 일반 동사, 그죠? 기다리다 동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또 우리 그동안에 이제 해왔던 것들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뭐, 이렇게 2인칭을, 1인칭으로 이게 익숙해졌다. 고뚜 예슈, 고뚜 예. 최카슈나, 최깜나. 이게 익숙해졌다라고 한다면, 다양하게 1인칭, 2인칭, 3인칭, 단복수로 다양하게 활용하는 연습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이게 또 익숙해졌다? 그러면 육하원칙 의문사를 따라서 이거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연습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또 익숙해졌다? 또 확장하셔야죠, 계속. 그러면 이거에 동사 원형이 어울리는 표현들. 그죠? 유용한 동사들, 그 다음에 조동사 표현들에 우리 했던 패턴들에 동사 원형 넣는 연습 같이 하면서 묻고 답하기. 거기에다가 또 확장해서 육하원칙. 그 다음에 이게 다 익숙해졌다? 그럼 이걸 아울러서 똑똑같이 현재형 했던 것처럼 과거형과 미래형 연습하는 것들.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다양한 표현들, 다양한 활용 표현들 이용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명령부터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분사도 만들어보고 이거의 어원을 챙기면서 또 다른 단어들 같이 챙겨서 공부하는 것들. 이렇게 하시면 하나의 동사를 가지고 너무나도 많은 표현들을 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폴란드어를 더 확장해서 더 많이, 많이 풍부하게 표현해서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일반 동사, 고또바치하고 쳇카치나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우선 13강 열심히 공부하시고 우리 14강에서 다시 한번 뵐게요. 감사합니다.